오늘은 백내장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인 몇 가지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3대 수술 중 하나이고 안구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발생하는 시력장애를 의미합니다.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60대의 절반 이상과 7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겪는다고 하며 한 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30, 40대에서도 백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백내장은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증상으로는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작은 문자를 보기 힘든 경우, 집 밖을 나갔을 때 지나치게 눈이 부신 경우,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경우에 백내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뇨병성 백내장은 고혈당으로 인한 수정체의 혼탁을 말하며 주요한 실명 원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 번째, 국내 한약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꿀풀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황금의 주피를 벗긴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몹시 쓰고 차가우며 간과 폐대장 및 심장에 작용하고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약리작용에서 대장염과 암세포 성장 감소작용,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및 합병증 감소, 비만 혈압 강화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작용과 항균효과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는 97.35%로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단백질 합성은 약 14% 정도 감소시켜 시력과 간장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황금 추출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수정체의 백내장 형성과 폴리올 축적에 영향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 중 황금의 7가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분리해서 성분 간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특히 안구 수정체 알토스와 원효소 저해 능력에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내장에 관한 뚜렷한 렌즈 알도스 환원효소 활성 저해 작용이 검토가 되어 당뇨병성 백내장에 매우 유효한 제재로 쓰일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백내장에는 황금과 작약각 20g에 생강 3조각을 배합하면 되고 여기에 물 1리터를 붓고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황금을 가루내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때론 청주와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특별한 독성은 없지만 차가운 기운이 많은 약재로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몸에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체질에 잘 맞는지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까마중은 시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 전립선 비대증 황반 변성, 만성기관지염, 백내장 등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에서 까마중 아트로핀 성분은 눈동자를 일시적으로 크게 해서 눈조절에 약한 마비로 물체가 가깝게 보이는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을 밝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흥분과 동공확대 환각 증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혼수상태로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중을 사용 시에는 용량을 적절히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하고 염증과 각종 동통을 없애는 진경제의 약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눈질환에는 먼저 까마중 열매 20개 정도에 사과와 물을 조금 넣고 녹즙기에 갈아줍니다. 갈아놓은 녹즙은 여기에 인삼가루 한 스푼을 넣고 저어서 함께 먹으면 되고 또는 까마중과 감초를 건조시킨 후에 물에 끓여서 하루 두세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식전에 한두 잔씩 먹으면 눈을 밝게 하여 백내장과 각종 눈병 질환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삼가루를 넣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노인들의 자주 발생하는 시력 손실을 크게 막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과 백내장, 녹내장 등의 눈망막 손상을 줄여 시력장애를 막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인한 망막색소 상피증과 모세혈관 확장증에는 감초분말과 까마중을 한 스푼씩 배합해 먹으면 됩니다. 이는 동의대학교 보고에서 감초분말 가루가 눈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DNA 손상을 억제시켰으며 세포 자멸사를 감소시킴으로써 망막 손상으로부터 위험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까마중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체질에 맞게 용량을 잘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 밖에 경희대학교 한련초 추출 성분은
백내장 억제에 관한 실험에서 EH와 TC는 AR 억제작용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백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안구조직인 수정체의 혼탁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약학회지 벌개미취 추출물은 당뇨병성 백내장이 있는 흰쥐에 하루에 한 번씩 9주 동안 벌개미취 추출물을 경구투여하여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성 백내장 발병에서 안구 및 각막 혼탁의 지연효과가 나타나 백내장의 유효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건국대학교에서는 환기와 구기자 등의 혼합 추출물은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 개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으니 참고하셨음 합니다. 이들 약재들은 각 20g을 물에 달여서 하루 2회씩 식후에 드시면 되고 가루나 아략을 만들어서 매일 드시면 백내장 및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